그날 밤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찾는다는 동전 노래방. 수인 씨는 14살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한번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수인 씨.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제가 다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한텐 친구도 없고 제가 의지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댈 것 하나 없이 버텨온 20살 인생. 많이 지친 듯합니다. 다음 날 오후. 어제의 우울함을 말끔히 씻은 수인 씨. 주말이라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저 혹시 치킨 드실래요? 치킨? 네. 너가 사놓은 거야? 네. 너 돈 아낀다고 맨날 콩나물만 먹는 애가 왜 갑자기 치킨? 아, 제가 치킨 기프트콘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드실래요? 아니, 시켜주면 나야 땡큐지. 그럼 지금 시킬게요. 응. 네. 고마워. 네. 아, 네, 저 그 치킨 기프트콘을 오늘 쓰려고 하는데. 네. 인터넷으로 받은 치킨 쿠폰으로 점심을 해결할 모양인데요. 저 치킨 시켰는데 저 머리 좀 말리느라고. 갔다 오면 내가 받을게. 네네. 계산된 거야 그러면? 네네, 기프트콘인데. 오케이,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음식 쿠폰을 선물로 받아도 딱히 함께할 사람이 없는 수인 씨. 오늘은 특별히 집주인 언니에게 쏩니다. 누구세요? 치킨 왔어. 네. 오, 맛있겠다. 되게 빨리 왔네. 야, 대박.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쿠폰 덕분에 공짜로 치킨을 먹게 된 두 사람. 근데 이거 기프트콘 누가 준 거야?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그냥 SNS에서 만난 친구들이 생일 축하하다고. 아, 진짜? 너 SNS에? 네. 그런 거 하면은 막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 남자들이? 네, 친해지면 보내주고. 아, 진짜? 네. 야, 너 거 SNS 좀 보여주라. 그거요? 나도 요즘에 그거 할까 좀 생각 중이거든. 아. 보여줄 수 있어? 네. 좀 별건 없는데. 야, 댓글 대박 많다. 네. 야, 연예인이야. 인기 겁나 많다. 네. 사진. 사진빨이 좀 받는다, 너가. 어? 아, 제가. 대박이네. 이렇게 보정이 된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아, 진짜? 네. 이게 보정한 거야? 네. 이 사진들 올린 거 다 보정한 거라가지고. 아, 난 근데 보정해도 좀 비슷하게 나오던데? 무슨 어플을 쓴 거야? 아, 뭐야? 그걸 알려드린다면. 이거를 쓰는데. 이렇게. 이거 뭐야? 대박이죠? 사기 아니야? 너무 이거를 찍으면 되게 잘 나오죠. 턱 깎은 것처럼 나와. 맞아요. 눈도 크게 대박이다. 크게 키워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이게 수인 씨의 SNS 인기 비결인가 봅니다. 그럼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이쁜 사진 보고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남자들도 그렇고 그냥 네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러긴 해. 한번 해보세요. 해야겠다. 네. 아니 셀카 못 찍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거 쓰면 되겠네. 저 가회 알바를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래? 네. 이거 치킨 드시고. 야 더 먹고 가. 아니 저는 괜찮아.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오, 신기하네. SNS 요령을 한수 배운 은주 씨. 보정 카메라에 푹 빠졌는데요. 완전 사기네, 사기. 아, 물에 먹고 싶다, 물에. 누가 물에 기프티콘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싶었다던 SNS를 곧바로 시작해봅니다. 다음 날 오후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마친 수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차려입었는데요. 한수 오빠. 와, 힘들지. 힘들었어. 배고프지? 응. 밥 먹으러 갈까? 밥. 아, 밥 먹기 전에 진짜 좋은데 들어갈게. 좋은데? 나 믿어. 오늘 깜짝 이벤트야.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주더니 오늘은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네요. 괜찮으시면 수인 씨를 데려간 곳은 여행사. 여행 상품을 상담 중입니다. 네, 두 분 스위스 8박 9일로 예약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드릴 거고요. 팜플렛이랑 명함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받으시면은 네. 서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괜찮아? 와,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8박 9일이잖아. 뭔가 나는 이번 여행을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획을 좀 자주 짰으면 좋겠는데. 자주 만나자고? 괜찮아? 난 좋지. 유럽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한 두 사람. 수인 씨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 한수 씨는 수인 씨의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고마워. 잘 가고. 내일 또 보자. 응. 알았어. 안녕. 빨리 타. 들어가. 아니 먼저 들어가. 타. 아니, 먼저 들어가. 여행 계획 때문일까요? 두 사람 부쩍 애틋해 보입니다. 여행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살짝 얘기한 건데 오빠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거든요. 너무 설레고 좋네요. 근데 오빠가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저도 오빠한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는 수인 씨. 왔어? 아, 계셨어요? 너네 오빠 왔어. 네? 너네 친오빠 왔다고. 친오빠요? 너 오빠라고 지금 방에 들어가 있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수인아. 네? 누가 오면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매너 좀 지키자. 수인 씨에겐 가족이 없는데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지? 아, 깜짝이야. 왔어? 뭐야? 뭐가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뭘 함부로 들어와? 룸메이트가 나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 앉아. 나가. 아, 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 남자친구야? 아, 우리 사귀잖아. 뭘 사겨? 나가. 안 사겨? 야,
야, 이거 노트북 우리 사귈 때 처음으로 1위로 내가 너 준 거지. 그래 안 그래? 기억 안 나? 아, 그거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 내가 사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선물이 지나칩니다. 이거 우리 100일 기념으로 내가 사줬지. 어? 그리고 이거는 어? 네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가져가 오늘. 나가. 아니 왜 그래? 아 뭘 왜 그래? 나가! 우리 집이잖아! 아 지금 장난하냐? 진짜 왜 그래 수인아? 아 뭘 왜 그래? 나가라고! 나가 진짜 나가. 아니 일로 와 들어와. 일단 아, 들어와서 얘기해. 잡지 마. 아 들어와서 얘기해. 아 잡지 말라고! 아,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아니 괜찮아. 와 들어와서 아, 얘기하자고. 아 잠깐. 아 들어와, 진짜 들어와. 경찰 부른다. 아니 잠깐 들어와. 아 나가라고. 앉아봐, 아 언니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니 빨리 앉아봐. 아 나가라고. 급기야 경찰을 아. 불러달라는 수인 씨. 아 저기요 지금 경찰 부를 건데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친오빠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저기요 경찰 불러요 지금? 막무가내로 버티던 남자 마지못해 나가는데요. 이제 오지 마. 무슨 말이야?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누구야? 아 죄송해요. 아... 야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안 오겠죠. 수인 씨가 스토커라 여기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랑 채팅해가지고 그러다 만나가지고 지금도 잘 사귀고 있는데 아 진짜 왜 저런 전 근데 진짜 수인이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전 결혼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인이하고. 근데 지나니까 아 너무 답답한데. 수인 씨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PD님 며칠 안 보셨잖아요 수인이. 근데 저 2년 봤어요 2년. 그러니까 수인이가 지금 말 안 하는 게 있다고요. 분명히 저한테 뭔가 삐져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저한테 이러는 것 같은데. 분명 수인 씨와 생각이 다른 이 남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진 걸까요? 인터넷에서 시작된 만남이지만 서로 다른 온도차를 정확히 봐야 할 듯합니다.